안녕하세요. 이제 현장 가면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결박 장치 두 가지 형태를 설명해 드릴게요. 하나는 이제 납작한 철로 돼 있어가지고 주걱 타입이라 하고, 요거는 이제 알고 있는 두꺼운 쇠 그 부분에서 환봉 타입이라 합니다. 둘 다 튼튼한 건 이것도 튼튼하고, 이걸 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장치예요. 이제 제품이 이제 싣고 가잖아요. 그러면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어느 정도 좌회전 우회전 했을 때 이 짐이 쓰러지는 감각을 모르세요. 그렇기 때문에 빨트를 막 다 싣고 가도 뭐 이 정도면 안 쓰러지겠지 하고 방심하고 그냥 이것도 안 하고 가다가 좌회전 했는데 짐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. 우회전 짐이 쓰러지고. 그리고 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액체, 뭐 우유, 음료수 같은 거 싣으면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잖아요. 근데 되게 튼튼해 보여가지고 이걸 안 해요. 귀찮다고 안 해. 근데 그런 사람들 꼭 결국은 사고 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안전하게 보여도 꼭 치시는 게 좋고, 두 번째가 뭐냐면 사장님은 안전운전 하고 가고 있는데 누가 치잖아요. 쳐가지고 제품이 파손이 되면 그 보험회사에서 적재물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보내라고 해요. 근데 이걸 안 하면 보험금 지급 안 해줘요. 시작하실 때 요거 있죠, 요걸 팽팽히 당기시고, 요거 안에 줄이 있어요. 이것도 팽팽히 당기시니까 위아래로 당긴 상태에서 시작을 해 주셔야 돼요. 근데 만약에 뭐 이게 이렇게 헐렁거리거나 이게 헐렁거리면 이걸 계속 감아도 결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시작을 하실 때는 위아래로 팽팽히 팽팽한 상태, 요것도 팽팽한 상태에서 엄지로만 살짝만 잡아주시고 이게 시작이에요. 그래서 한 세 번 정도만 결박을 하시면, 돌리시면 하나, 둘, 세 번 하면 여기가 말려요. 그때 또 손을 놔도 돼요. 풀리지 않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결박해 주시면 됩니다. 요거 시작하실 때 요거 브레이크 풀고, 그렇죠. 됐습니다. 꽉 이제 닫아보세요. 네, 이게 잠금. 처음에 손 조심하시고, 말리는 거 보이죠? 네. 이제 손 놓으시면 돼요, 이제. 그 다음에 있고, 네. 네. 그리고, 하고, 완전히 딱.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왔는데, 일단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. 또 여기 교육해 준 분들이, 너무 친절하게 또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. 예, 계획은 뭐 저도 뭐 차가 고가지만은 이걸 사서 운행을 해서 좀 많이 뭐 벌어 뭐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. 예. 새로운 정보 많이 알게 되었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이런 차 들어가 볼 일이 없었는데 들어가서 실제로 보니까 너무 새로운 경험 되고 좋네요. 예, 제가 그 1톤이나 1.2톤 그 용달을 할 생각이었는데 여기 와보고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드네요. 뭐 1톤을 하든 1.2톤을 하든 이걸 하든 빨리 결정해서 하고 싶습니다. 앞으로의 계획은 저는 아직 젊다 보니까 조금 뭐 큰 차로 조금 편하게 일하기보다는 저는 작은 차로 좀 제 몸으로 뛰어가면서 하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. 그동안 지인의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인분도 본인이 하시던 그쪽만 잘 아르셔서 그쪽만 추천해 주셨는데 많은 거를 해보시는 그 전무님이나 이렇게 회사에서 두루두루 설명해 주니까요. 좀 이거를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. 어떤 생각이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